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장맛비로 인해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버섯재배 시 곰팡이병과 세균병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관리에 유의할 것을 재배 농가에 당부했습니다. 여름 장마 기간에는 곰팡이와 세균 등 잡균의 생장 속도가 평소보다 두세 배 빨라 버섯의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버섯 재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중 습도를 고려한 관수를 실시하고 내부의 수분 함량이 66에서 70%에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.